자, 지금 다음 글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중에 하나래. 아, 산이 나왔다라는 거는 바로 뭐야? 그래, 암석을 물어보겠지. 무조건 우리나라 암석과 관련되는 거 반드시 출제되잖아. 자, 세상에서 금강산을 뭐 복례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여기니 이른바 삼심산이다 그랬어. 자, 기억은 흙에 두껍게 쌓인 산? 그럼 얘가 무슨 산이야? 흙산이지. 토지를 비옥함으로 온산 어디나 사람이 살기 알맞대. 높은 산봉우리의 땅에 기장이나 조를 뿌려도 어디든 무성하게 잘 자란다. 아, 흙산. 이 중에 흙산은 바로 뭐에 해당되니? 그치, 기억이 바로 여기가 지리산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순전히 바위로 된 봉우리. 그럼 얘가 바로 돌산 아니야? 이곳의 돌산에 해당되는 산은? 그래, 금강산이지. 리을 정상부에는 큰 못이 있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게 되면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크게 일어난대. 큰 못, 아, 바로 한라산이구나. 이거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잖아. 돌산과 흑산. 돌산은 암석이 화강암이다. 중생대. 흑산은 편마암이다. 시원생대. 얘를 기억해야 되겠지. 자, 니은으로 분류되는 사례로 북한산이 있다라고 했어. 자, 니은 흙이 두껍게 쌓인 산, 북한산은 돌산에 해당되죠. 틀렸네. 디귿 한라산에 기반하면, 아, 디귿이 금강산이지. 모든 침식분지의 배후산지를 이룬다. 자, 침식분지 항상 물어보죠. 이 배후산지 주변이 편마암, 이 안에가 화강암이잖아. 그럼 이 금강산의 기반암이니까는 얘는 바로 뭐가 돼야 돼? 돌산이니까 화강암이 될 거라고. 그런데 배후산지면은 얘는 편마암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틀렸네. 자, 한라산에는 백두산의 천지처럼 화구가 한몰래 형성된 움푹한 와지가 발달해 있다. 한라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죠? 백록담이죠. 백록담은 화구의 물이 고인 거야. 화구가 함몰된 거는 이거는 뭐야? 칼데라잖아, 칼데라. 얘는 칼데라 호에 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기억의 기반암은, 지리산의 기반암은 편마암입니다. 디귿의 기반암, 바로 화강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그치? 얘는 중생대. 편마암이 시원생대. 얘가 더 이르죠. 얘가 맞네. 디귿과 리을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 형성되었대. 얘들아, 금강산은 지금 화강암이잖아. 한라산은 뭐야? 화산암, 현무암이지. 우리는 이 화강암과 화산암,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 바로 화성암.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이야. 마그마가 관입했어. 걔가 화강암. 마그마가 분출을 해버렸어. 걔가 화산암이잖아.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 형성되었다. 리을은 맞지만 디귿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관입한 거죠. 틀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4번이죠. 제가요, 얘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암석과 관련해서 너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보통 침식분지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한 암석, 뭐 편마암, 그 다음이 화강암, 그리고 경상분지 쪽에서 볼 수 있는 퇴적암, 그 다음에 석회암, 그리고 화산암, 이거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은 고속국도 노선과 A부터 D 도시를 표시한 것이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A가 강원도의 원주네요. B는 강릉이죠. 그리고 C가 세종시 옆에 대전이다. 대전광역시. D는 대구고요. 자, 군위군은 2023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그래서 올해, 아, 대구광역시로 여기가 편입됐다라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 시사적인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 가는, 가가 지금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된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아, 고속국도 노선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나는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국도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인천부터 강릉까지 여기 고속철도도 생겼단 말이지. 자, 가는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했어. 동계올림픽 바로 어디를 지나가냐?
여기에 평창 강릉 쪽을 지나갑니다. A와 D에는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한다. 대구에는 지하철이 있지만 원주는 지하철이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광역시에는 모두 다 지하철이 있지만 강원도 원주에는 지하철 없습니다. B와 C, B가 지금 강릉이지. 그 다음에 C, 대전 모두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얘들아, 혁신도시는 강원도에서 원주가 돼야지. 원주는 혁신도시면서 기업도시고 충청지방의 진천과 음성 그리고 홍성 예산 쪽 내포 여기가 바로 혁신도시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돼? 그치? 1번? 네, 이거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